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야, 오늘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제주도로 채집을 가려고 합니다. 뭐 제주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뭐 사실 두전박이 사슴벌레, 뭐 꼬마업적, 꿀꼬막 길쭉꼬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마 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두전박이 사슴벌레는 관찰이 좀 힘들 것 같고, 아마도 제 예상에는 뭐 일단 꿀꼬마하고 길쭉꼬마 그리고 꼬마업적 이렇게 총 3가지 소형종 위주로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바로 출발해서 제주도에 도착을 한 다음에 채집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와, 여러분 이제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이러고 오니까 지금 벌써 여러분 몰골이 말이 아니죠. 지금 벌써 몰골이 거짓골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도착을 생각보다 늦게 해가지고 일단 바로 채집지로 가서 오늘 한 2시간 정도만 채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뭐 목표종 꼬마업적 사슴벌레긴 한데 일단 최대한 찾아보고 뭐 넓적 사슴벌레, 사슴벌레 이런 개체도 찾아볼 겁니다. 시간이 되면 혹시 지금 그리고 계속 기소식이 있어요. 그 제주도에. 그래가지고 일단 뭐 기회가 되면 밤에도 나가볼 건데 혹시나 비가 오면 오늘은 그냥 약간 노는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도 비긴 한데 어쨌든 오늘 바로 채집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여러분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데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단 좀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촬영 이따가 채집지에 도착해서 제가 촬영을 시작해볼게요. 여기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데. 와, 여러분 진짜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몇 시 정도 되지? 한 6시쯤 된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꿀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다니다가 1령, 2령, 6층을 좀 찾았어요. 지금 찾은 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바로 꿀업 6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면 바로 여기 요 조그만 애들이 꿀업 6층인데 잘 보면 옆에 이렇게 막 보면 뭐야, 어디 갔어? 잘 보면 이 옆에 막 흉냉이 유충도 있었는데 그 친구 도망갔네요, 그 사이에. 일단은 뭐야 이상한, 이렇게 뭐 지렁이들도 있고 진짜 약간 습한 환경, 그런 게 유지가 계속 될 수 있는 환경, 그런 곳에 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와 진짜 이놈들 찾으려고 내가 어찌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노.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한 길로 들어가지고 같이 온 이제 친구한테 좀 미안한데 이상한 길을 들었다가 지금 겨우 찾아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꼬마업적 사슴벌레 이제 1령 정도 되는 유충입니다. 와, 지금 모기도 너무 많고 해서 그냥 여기서 간단히 보여드린 다음에 채집하고 그리고 숙도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아주 좀 투명한, 그리고 흙을 먹어서 나무를 먹어서 까만색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귀엽다. 일단 채집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 자,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거기서 꼬마업적을 잡고 갑자기 날씨가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막 비가 엄청 왔습니다. 진짜 말이 안 돼. 갑자기 비가 엄청 와가지고 뭐 진짜 찍을 새도 없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 솔직히 아침을 제가 집에서 먹고 그리고 첫 끼였거든요. 그때 밤 7시, 8시? 거의 10시 다 됐죠? 그때 이제 두 번째 끼를 먹고 딱 살짝 이제 소개 영상을 찍으려고 살짝 누웠는데 와, 기절해버렸어요, 그 상태로. 네, 지금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아침 한 10시, 9시 정도 됐는데 늦었지만 일단 지금이라도 좀 어제 잡은 꼬마업적 사슴벌레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생각보다 날씨가 괜찮아요. 지금 보면 밖에 지금 안 보이나? 지금 밖을 보면 되게 밝거든요? 진짜 밝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꿀꼬마 사슴벌레나 길쭉꼬마 사슴벌레 채집을 좀 갔다가 날씨가 좀 안 좋아지면 뭐 어떻게든 뭐 되겠죠. 일단은 바로 제가 꼬마업적 사슴벌레 소개 한번 해드리고 채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잡았던 애들? 여기 잡았던 어제 잡았던 채집한 이제 유충하고 성충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보면 좀 힘드니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꼬마업적 사슴벌레 수컷, 일단 제가 한 쌍만 꺼내서 보여드리고 유충도 제가 한 마리만 일단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꼬마업적 사슴벌레들이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수컷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암컷인데 수컷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약간 좀 작은 느낌인데 꼬마업적 사슴벌레가
5mm 이상으로 좀 커지게 되면 진짜 좀 멋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기가 좀 이른 건지 아직 이렇게 좀 작은 개체들만 있더라고요. 암컷은 뭐 무난한 크기입니다. 뭐 이 정도 크기 애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요거는 꼬막조 선발 유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머리가 진짜 노란색이고 몸은 좀 까만색이거든요.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소나무를 먹게 되면 까만 부분, 까맣게 썩은 부분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몸 부분이 되게 까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충들은 그 주변에서 같이 발견이 되는 거고요. 일단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렌즈 교체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렌즈를 바꿔서 이렇게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내치가 하나만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소형 개체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은색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등 쪽에 줄무늑이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꼬막쪽 사슴벌레는 일반 넓적 사슴벌레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이렇게 보통 머리 쪽은 이렇게 약간 꼬마 사슴벌레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등 쪽에는 이렇게 세로줄로 길쭉하게 이렇게 무늬가 나 있습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 다르지 않아요. 암컷은 대신 약간 이렇게 보시면 가슴 쪽하고 머리 쪽이 좀 더 거친 느낌이 있어요. 등 쪽은 똑같이 이제 세로줄이 쭉 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바로 유충인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검은색 몸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개체는 암컷인 것 같아요. 여기 노란색 부분에 보이는 게 난수인데 보통 유충은 이렇게 암수공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이제 투명하게 있고요. 머리를 보시면 진짜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문 이렇게 유충의 숨구멍들이 옆에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이쪽 옆에 하얀색이게 기문이라고 해서 이게 곤충들의 숨구멍입니다. 유충 때는 이렇게 옆구리 쪽에 나 있네요. 아까 실처럼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충의 머리를 살짝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앞면을 잘 안 보여주네요. 좀 아쉬운데 이렇게 아주 건강한 유충도 이렇게 채집을 했습니다. 진짜 비가 와서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채집을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오늘도 원래 비 소식 엄청 많았는데 밖에 날씨가 좋으니까 빨리 가서 길쭉구마, 뿔구마 같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여러분. 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숙소 들어오자마자 비가 옵니다. 원래 비가 안 왔었는데 이거 어쩌지? 일단 비가 조금이나 잦아들게 되면 바로 나가서 그래 어쨌든 채집을 해야 되니까 채집 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여러분 채집하는데 이렇게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아마 이게 산초나무? 산초나무 그런 종류 같은데 이렇게 여기 노란색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여기 막 이렇게 다니고 있네요. 일단 채집을 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녀석들은 이제 길쭉꼬마 사슴벌레라는 애벌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막 나무에 박혀있죠. 진짜 작습니다. 이 녀석들이 지금 3령 이 녀석들이 지금 개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손톱만 하죠 진짜. 엄청 작습니다. 성충은 솔직히 더 작은데 성충이 계속 나오질 않고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나 이제 잡다가 성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다애벌레야 다애벌레. 성충이 안 나오고 여기도 막 보면 다 애벌레가 박혀있고 이렇게 통통 통통통 하면 애벌레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와 여러분 길쭉꼬마 사슴벌레 성충이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작죠 여러분. 진짜 완전 손톱 코딱지만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사슴벌레라고 하는게 믿겨지시나요? 오 진짜 조그만데 일단 제가 이것도 다 채집을 해가지고 숙소와서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야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야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잡아서 왔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길쭉꼬마 사슴벌레라는 친구인데 야 진짜 작죠. 손톱보다 작습니다. 말도 안 되게 작은데 심지어 유충도 또 말도 안 되게 작아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바로 유충인데 아 진짜 작습니다. 여기도 이제 조그만 유충들이 몇 마리 여기도 이렇게 유충이 있고 조그만 애들이 몇 마리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못 잡았어요. 이쪽에도 있고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하산해버렸습니다. 다음에 그래도 좀 신기한 거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도 뭐 이번 여정 때 뭐 길쭉꼬마, 꼬마업적 등등등 여러가지 신기한 걸 많이 봐가지고 그래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건 이제 뿔꼬마 사슴벌레 못 보고 그리고 다른 이제 타막이나 뭐 그런 것들도 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 못 본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야 진짜 아주 신기하게 생겼죠. 이렇게 보면 진짜 크게 생겼는데
진짜 손톱만 합니다. 제가 이걸 확대해서 접사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야 진짜 그래도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은 뭐 사슴벌레 같은 모습이지만 자, 이 가운데 쪽에 약간 홍 같은 게 있고 등 쪽에는 엄청나게 작은 이렇게 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녀석도 사슴벌레라고 하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일단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신기하고 재미난 영상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뭐 보고 싶으신 영상, 보고 싶으신 생물, 뭐 어떤 거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바로 찍으러 가거나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